자, 시작하겠습니다. 임신인가? 아니지? 자, 맞아. 아니. 조용히 해라. 자, 여러분들 목차를 잠깐만 좀 볼게요. 목차는 제일 앞에서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 책의 내용이라는 거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내용. 자, 이 책의 내용에서 챕터 1은 문장의 구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문장의 구조.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주어 동사라든지 아니면은 문장을 얘기할 때의 어떤 구성 성분에서 단어 또는 구, 그 다음에 또는 뭐 절과 관련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문장들의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챕터 2는 이제 동사들의 형태입니다. 동사들의 형태인데, 동사의 기본적인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동사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들이에요. 뭐, can, may, 그거 얘기하는 거고,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조동사 파트에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닛 19에 보면 조동사 다음에 have, pp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래머 사이드 레벨 2에서도 아마 요게 살짝 있었지 싶은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을 좀잘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20에 보면은 해석이 까다로운 should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어떤 경우에서 should가 생략이 되는 경우,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동사 표현은 실질적인 조동사는 아닌데, 약간 조동사처럼 쓰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유닛 6에 보면 수동태가 나옵니다. 수동태는 우리가 무조건 해석을 할 때, 되다, 지다, 봤다로 무조건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가만히 있는데 뭐 어떻게 되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얘도 수동태 생긴 꼬라지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일단 확실한 거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거,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유닛 7의 가정법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머 인사이드에서는 배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는 포인트 28하고 29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32번째 거, 가정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챕터 세 번째는 뭐냐면 준동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동사적 성격을 띠는데 다른 품사 성격까지 같이 되는 거.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게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확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접속사들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가 and, but, also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절을 취하는데 명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냐,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unit 15는 보면은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형용사절이 바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명칭을 들어봤을 거고, 그래머 인사이드에서도 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5는 비교구문, 특수구문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특별하게 쓰이는 어떤 문장들의 형태들을 쭉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책을 가장 일단 핵심은 뭐냐면은 해석하는 법을 키우는 게 무조건 핵심입니다. 해석하는 거.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무조건 찾는 겁니다. 그런 걸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말과 영어, 그리고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유튜브에는 그 품사 8개를 정리해 놓았는 그 영상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후 강의는 꼭 봐라. 아, 근데 사실 그거는 아마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 내가 제일 앞에 서낸 과제로 이제 품사하고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하나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그걸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1번에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는 같은 한국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어에서는 단어 끝에 붙는 말, 즉, 조사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국어 시간에도 이런 거 배워보셨을 거예요. 뭐, 관형사, 조사, 동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체언, 수식언, 뭐, 용언,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다 비슷하게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의미를 결정하는 영어.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이거를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국어로 치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서술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술어. 말 그대로 다자로 해석되는 놈들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접속사 파트에서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항상 이런 명칭을 하나 쓰거든요. 진짜 동사, 가짜 동사 이런 말 아마 할 거예요. 진짜 동사는 뭐뭐 다로 해석되는 게 진짜 동사고, 가짜 동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 또 다른 어떤 단어의 의미로 끝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내가 가짜 동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진짜 동사, 가짜 동사는 내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학교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 인강을 들을 때도 진짜 가짜라는 말은 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아 다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볼게요. 자, 말의 순서를 아는 것이 영어 학습의 첫걸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일단 잠깐만 좀 읽어볼게요. 영어의 어순을 공부하는 것은 영어 문장의 기본 뼈대를 공부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어순별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본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여러 가지 장식을 추가하거나 길이가 길어져도 문장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요 하는데, 가뜩이나 해석하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다 여러 가지 장식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한 여러 가지 장식, 밑줄 꼭 하나 적으세요. 바로 형용사나 부사를 나타냅니다. 얘네들이 뭔가 조금 장식을 해주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유강 카면 그냥 명사야. 근데 잘생긴 이유강 카면은 잘생긴이 이제 장식품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좀. 네. 자, 어쨌든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대부분의 문장은 줄 거라. 뭐뭐시, 뭐뭐가, 뭐뭐쓴, 뭐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은는이가이고, 그 다음 뭐뭐하다, 뭐뭐이다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가 은는 중에서 은는에다 한 번 더 동그라미 쳐주세요. 대부분의 영어 문장에서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은는이 많이 들어가요. 은는이. 이건 나중에 영어 문장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이렇게 뭐뭇이, 뭐뭐가, 뭐뭇은, 뭐뭇은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부라고 얘기해도 또 주북한다고 또 갑자기 집에서 일하시는 또 주부인가 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부라고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주어부. 그 다음에 하다나 이다에 해당되는 부분을 술부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 술 먹은 부장님 이게 아니고 그냥 서술어의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격고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고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품사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뭐 보어가 되느냐, 주어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들어가는 명사들은 전부 다 주어입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study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권역이 들어가 있으면 권역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study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권역이 study 뒤에 있으면 권역은 연구 대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현우는 권역이를 연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권역이가 목적어 역할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현우랑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동사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품사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넘어가서 변하지 않는 품사. 영어는 총 8개의 품사로 구성이 되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안 쓰이는 품사는 뭐야? 감탄사. 그렇죠, 감탄사죠. 제일 많이 안 쓰이는 거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면은 명사, 대명사가 일단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많이 쓰입니다. 일단 이게 가장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변하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권역 앞에 스터디가 들어갔냐, 권역 뒤에 스터디가 들어갔냐, 거기에 따라서 권역이는 목적어가 되느냐 주어가 되느냐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요거 다음 예시는 이건 뭐 볼 필요 없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12페이지 잘 보세요. 12페이지 거기 표를 보면은 품사가 지금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문장 성분으로 보니까 명사는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고 동사는 오로지 동사로만 쓰여지고 형용사는 보어나 수식어의 역할을 쓴다. 그리고 마지막 부사는 수식어, 즉 꾸며주는 역할로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할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설명할 게 좀 길어져요. 사실 이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요거 하나만 지금 설명하더라도 한 달은 가야 돼. 한 달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을 한번 잘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문장을 접근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챕터 1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장의 구조 18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 나오는 유닛 1의 문장의 성분입니다. 문장의 성분. 자, 주어부에 지금 주어하고 수식어가 지금 나와 있고 술부에는 지금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간단한 예문으로 가볼게요. 이유강을 집어넣어서 요거 하나만 딱 넣어볼게요. 해석이 어떻게 되죠? 스페니쉬는 스페인어입니다. 아, 이름 부르는 거조차 싫어요. 간단하게 갈게요. 얘가 지금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주어가 될 것이고 얘는 당연히 목적어가 됩니다. 이유강이는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여기서 질문. 이유강과 스페인어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다르면 목적어입니다. 다르면 목적어입니다. 다른 얘기 가볼게요. 이유강 is Spanish입니다. 유강아 미안.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유강은 스페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언어고 하나는 사람으로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일단 차이점이에요. 얘는 뭐뭐이다고 얘는 뭐뭐를 한다거든요. 그래서 이유강이는 스페인어를 공부한다가 맞고 얘는 이유강이는 스페인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둘이를 같은 자격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가 결정짓는다? 비동사가 결정짓는 거죠. 근데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야가 야를 공부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주어 다음에 수식어가 하나 나와 있어.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From Korea 이 말을 넣었어.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인. 한국인이죠. 한국 출신의 이유강은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야와 관련돼가지고 이 말이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야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해주는 거죠. 어느 나라에도 잘 그런 게 없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어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나라에도 우리가 성을 이씨를 쓰고 이름을 유강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유강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만약에 진짜 뭐 한국 출신이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 출신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걔를 꾸며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들을 전부 다 수식어라고 얘기합니다. 수식어의 역할은 딴 게 아니고 하나의 명사를 구체화시켜서 설명해주는 게 수식어입니다. 유가이 내 말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유강인데 지금 내가 그냥 이유강이라고 안 했고 한국 출신의 이유강이라고 그랬죠? 네. 맞죠? 그러면 한국 출신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이 이유강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강이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일 수도 있잖아. 그게 어디예요? 아니 나라 이름이야 그냥. 알겠죠? 저 승질 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름에 있는 이유강이 있을 수도 있고 미국의 이유강이 있을 수도 있고 중국의 이유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수식어의 역할이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주어와 수식어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다른 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개입니다. 개인데 내 옆에 있는 개가요 스페인어를 공부한대요. 자, 이런 상황도 한번 봅시다. 얘를 그냥 빼버리게 되면 그냥 개입니다. 맞죠? 그냥 개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beside me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내 옆에 있는 특정한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그 특정한 개가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모든 개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놈을 가리킬 때, 그럼 얘가 바로 아까 말했던 수식어의 역할을 하더라. M자는 modifier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술부에서도 보세요.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수식어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자, 오른쪽 예문 한번 보세요. My brothers like chocolate 그랬어. 내 남자 형제들은 초콜릿을 좋아한대. 근데 만약에 내가 초콜릿에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from 캐나 넣고 브라질이란 말을 넣었어. 그럼 이게 무슨 초콜릿이야? 브라질에서 나온 초콜릿이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 남자 형제들은 원산지가 브라질에서 나온 초콜릿만 좋아하지 뭐 저기 뭐 아프리카 콩고에서 나온 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말 자체가. 그래서 내 남동생이 이제 초콜릿 사왔어. 형아 초콜릿이네? 뭐야? 이 브라질까지 좀 안 먹어! 뭐 이거야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민지 보고 있나?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뒤에도 이제 수식어를 쓸 수 있다 하는 거 요래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럼 무조건 동사 D만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얘가 브라질 출신의 초콜릿은 맛이 좋다 이러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영어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영어는 말 그대로 단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법이 달라진다 하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 3하고 포인트 4하고도 지금 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1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한 문장씩 한번 달아볼게요. 자, 주어와 동사입니다. 주어, 뭐뭐시, 뭐뭐가. 그 다음에 동사는 뭐뭐다, 뭐뭐이다인데, 자, 여기서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 동사에 보면은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동사 종류부터 일단 한번 구분을 좀 짚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동사의 종류를 총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뭐랑 뭐랑 뭡니까? 비동사. 또. 일반 동사. 또. 또 메인은 아니지만 도와주는 거 하나 있잖아. 조동사 있죠. 자, 일일이 단어들을 다 설정을 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비동사를 무조건 해석할 땐 총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뭐뭐이다. 두 번째 뭐뭐하다. 세 번째 되다 말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더 물어볼게요. 뭐뭐이다라고 해석될 때는 뒤에 품사가 뭐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무슨 품사가 들어가냐고요? 명사. 그렇죠.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유강 이저 스페니쉬 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스페니쉬가 스페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명사야. 그럼 이유강은 스페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뭐뭐 하다로 해석될 땐 뒤에 뭐가 들어가? 의 특강들 기억 안 나나? 아, 이거 권민지가 있어야 되나? 뒤에 형용사 들어갑니다. 그래. 시끄러. 자, 그 다음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요, 전치사 명사가 들어가요. 하나 적어놓으세요. 일단 이 전치사는 대부분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유강 is next to 유현우 이렇게 얘기하면 이유강이는 유현우 옆에 있다 이거야. 그럼 next to라고 하는 표현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우리가 잘 아시죠. MR is 아니면
과거형일 때는 was were야. 내가 보통 초딩들한테서 비동사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비동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거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 하면서 약간 가물가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뒤에 명사 단어가 되거나 아니면 명사적 속성을 가지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My hobby is to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내 취미는 영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어쨌든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하다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요,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 하면 I am happy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럼 그게 행복한 상태이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형용사이다인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형용사 하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용사를 동사화 시키려고 하면 무조건 앞에 비동사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치사는, 이런 거잖아. 아까 말했던 이유강 is next to 유현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유강이는 유현우 옆에 있다. 만약에 in으로 넣어볼게요. 이유강 is in 샌마스터. 그러면 이유강이는 샌마스터 안에 있다. 그 다음 만약에 이유강이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상자 안에 있다. 그러면 in the box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걔가 거기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것들이 비동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세 마리 am, are, is 그 다음에 was, were 이러든 가는 건데 이제는 중학교 3학년이 됐기 때문에 M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숨 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유강인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느냐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전에 문법 배우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단수 복수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아마 이 얘기 들었을 거다. 모든 단수 동사의 공통적인 특징. 그렇죠. 뒤에 S가 붙는 거. is, does, was, has, 기타 등등. 근데 복수는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동사 원형으로 끝나는 거. 아니면은 비동사로 치면 re로 끝나는 거. 그게 바로 are 아니면 were이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am은 그렇게 목숨 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대부분 당연히 뭐뭐 하답니다. 그냥 하답니다. 하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뭇을 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왜 내가 이 두 가지를 나눠놓느냐? 막연하게 그냥 주어가 한다. 예를 들어 태양이 떠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태양 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동사들을 보통 우리는 자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그 나뭇가지를 태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태운다라는 놈은 당연히 태워야 할 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때는 을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보통 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타동사는 일단 듣고 치우세요. 그런 건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조동사는 일단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일단 뭐 디테일하게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머리 터질 것 같아가지고 대표적인 예 하나만 넣어볼게요. can이라는 조동사 넣었을 때 뒤에 일반 동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비동사가 들어가느냐 특히 이 둘은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고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얘가 만약에 능력을 나타내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반 동사 할 수 있다고 비동사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can be happ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은 can be written 쓰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가 그래서 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 다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잡아주는 거 이걸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는 뭐 크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가볼게요. 1번 A strange thing happened to me입니다. 낯선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자, 낯선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말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뭔가 낯선 일 자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to me라고 했으니까 이 to는 누구누구에게입니다. to 부정사 to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구누구에게 일어났다. 자, happen에 대해서도 조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자동사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뭐 저건 너무 길게 설명을 좀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A flock of birds is flying across the sky. 해석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해도 됩니다. 딱 보는 순간. 참고로 단어 밑에 있어요. 새떼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다. 네. 정확하게 해석을 갈게요. A flock of라는 말은 이 flock이라고 하는 것은 떼 무리를 얘기합니다. 떼 무리를 얘기하는데 새들이라고 해놔놓고 지금 동사를 is를 썼어요. 기초가 안 된 친구들에게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A birds인데 복수인데 왜 is 써요? or 안 써요? 이거는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3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중2 때부터 주어와 동사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기억하세요. 더 이상 I am a student, 뭐 you are happy 이게 아니라고요. 중1일 때야 그게 허용이 됐지. 근데 중3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s flying 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날고 있대. 어디를? 하늘. 이렇게 날고 있다는 거죠. 점마 왜 엎드려 자노? 벌써부터. 저거 삼강이시에요. 저거 엎드려 자리 이어서 측하고 앉아서. 그럼 어떻게 봤어요? 다 보이지 뭐. CCTV. 안 맞아요. 제가 봤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문장 별표. Watching cartoons is my hobby래. 이건 해석 어떻게 합니까? 만화를 보는 것이 내 취미다. 네, 조금 유연우는 깔쌈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저거 해석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ing를 맨날 천을 하고 있는으로 생각해 버리면. 자, 보세요. 동사를 기준으로 잡았어. 잘 봐. 해석법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보세요. 모든 문장에서 ing로 시작됐지. 그럼 무조건 뭐 많은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가 무조건 ing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하고 있는이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유광이 알았나? 네. 알았나? 네. 내 말을 그냥 그대로 찍어서 믿으세요. 그냥. 알겠죠? 자, watch라고 하는 게 어차피 보다인데 ing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보다라는 말을 못 써. 근데 얘가 지금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는 것이 돼버린다고. 해석을 그렇게 잡으라고. 근데 볼락 하면 뭘 본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까 아이가? 권혁이 내 말 따라옵니까? 네. 자, 그럼 뭘 보는데? 만화를 본대. 그럼 해석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거꾸로. 그래서 만화를 보는 것이 나의 취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질문 들어갑니다. 다른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문장 다시 표현하면. My hobby. 그렇지. My hobby is watching cartoons. 이렇게 해도 됩니다. 비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 둘은 거꾸로 해도 말이 되거든요. 자, 아까 생각해 보세요. 이유강 is a Spanish라고 얘기했을 때 a Spanish is a 이유강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 스페인 사람은 이유강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얘를 가는 거고 보너스 보세요. 얘 말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앞에 to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준동사 파트를 얘기를 할 때 what ing 들어간 놈하고 to much이 들어간 놈이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동사가 뜨기 있어. 그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뭐 하는 것이야. 무조건 뭐 하는 것이야. 그리고 얘네는 무조건 통으로 묶어버리면은 단수 주어야. 왜? 것으로 끝났으니까. 것으로 끝났으니까. 자, 그 다음 갈게요. 4번은 해석 어떻게 할까요? 낡은 작품이 갑자기 벽에서 떨어졌다. 좀 더 직역해서. 좀 더 직역해서. 작품은 약간 범위가 넓잖아. 그림. 그치, 그림. 하나의 오래된 그림이 갑자기 fell off, 떨어졌대. 벽에서. 자, 질문도 갈게요. 이유강. 이 문장에서 수식어 찾아봐. 내가 주어 동사는 표시해 줬으니까 수식어 뭔지 알까 이거. 모르겠으면 철자라도 불러라. 네. 저
저 철자가 뭔지 몰라요. 모르겠으면 철자라도 불러라. 네가 딱 봤을 때 수식어는 월, 어떤 놈인지. 월이요. 예? 월이요. 좀 더 쓰세요. 월이요. 더 월이요. 좀 더 쓰세요. 좀 더 쓰세요. 반말하지 말고. THEWALL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더 월이라면 내가 좀 더 쓰라고 했잖아. 좀 더. 좀 확장을 좀 시키라고요. 예? 자, 한 개 수식어 얘기했다. 하나 더 얘기해라. 하나 더 있어요. 예, 하나 더 있어요. 수식어는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말하냐에 따라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필이요. 필이요. 아, 필이에요. 에이그 이 사람아, 이거다. 서든님. 필이 아니다. 그리고 펠입니다. 펠이에요. 네. 나는 보았지. 진우 쌤이 유광이 들고 수업하실 때. 화가 막 그냥 막 확 나시는 거야. 보통 그래 소리 잖아, 미신이. 그건 있으면 아닐걸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번. The endless conversation annoyed me 합니다. Their endless conversation annoyed me. 그들의 endless는 무슨 뜻입니까? 끝나지 않는 또는 끊임없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 conversation은? 대화. 그래서 그들의 끊임없는 대화는 annoyed 했대요. 자, 이 단어 뒤에 지금 요렇게 ed가 들어가더라도 동사입니다. 과거형이죠. 그러면은 얘 해석 어떻게 합니까? 미스터 헤라클레스. 그들의 끊임없는 대화가 나를 화나게 했다. 네, 나를 화나게 했다. 짜증나게 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화났는데 뭐 때문에? 그들의 끊임없는 대화 때문에. 딱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갈게요. Boys and girls are running down the hill. 혁이, 네. 이 문장 주어. Boys and girls. 응, 잘했다. 잘했다요. 박세린 동사. Running down. 와. 어리야, running down이야. 와. 어리야, running down이야. 어리잖아. R running down. 갑니다. 아니. 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러닝까지가 맞고요. 다운 더 힐 이래도 돼요. 자, 그래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언덕 아래로 뛰어가고 있었대요. 어머, 다시 못 잘라. 자, 그 다음 7번 갈게요. 그 다음에 7번. My clients disagreed with my suggestion. 이유감, 이 문장 동사. 동사요. 네가 딱 봤을 때 그냥 동사처럼 생긴 놈. 동사가 뭐더라? 다짜로 해석되는 놈. 근데 생긴 꼬라지만 한번 봐봐 그냥. 아니 아무거나 찍어. 그냥 생긴 꼬라지 봤을 때. 뭐 모르겠으면 그냥 왼쪽에서 세 번째 여기 하는 거. 왼쪽에서 세 번째. 어 고마워. 다음 떠오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주어가 되죠. My clients. 나의 고객들은 disagree 했대요. disagree. disagree 무슨 뜻입니까? 동의하지 않다죠. 자, 보세요.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 뭐냐면 agree입니다. 동의하다. 근데 앞에 dis가 들어갔으면 dis는 not의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동의하다의 반대니까 동의하지 않다인데 뒤에 d가 붙었으니까 동의하지 않았다예요. 과거요. 그리고 뭐에? 나의 suggestion에, 즉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대. 시끄러워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The island appears and disappears every day 합니다. 지민이 이거 동사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밖에 없습니까? 옳지. 엔드까지 연결돼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게요. 이렇게 해서 동사 표시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island 하는 표현은 이거 섬입니다. 이거 발음하실 때 절대로 이슬랜드익 하지 마세요. 이슬랜드익 하시면 안 돼요. 아일랜드입니다. S 발음 무시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섬은 매일 appears and disappears 하면은 나타났다 사라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게요. 이건 누가 해석해봐라. 아, the unknown infectious virus is spreading. 뭐예요? 겁내 시킬까? 박세민이가 해봐. 알 수 없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세계 전 세계로 자 해석을 자 여러분들 잘 봐. 얘네 있잖아 영작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하는데요. 그 잘 보세요. 잘 봐.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봐봐. 만약에 우리나라 말이 했다로 끝나면 동사 뭐 써야 돼? 했다. 뭐지? 아 그냥 무슨 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냐? 과거형 하나 있어. 그다음 또 현재. 현재형 아니야? 그렇지 현재 완료.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곧 배우시게 되는 과거 완료. 얘네가 무조건 했다로 해석한다. 그다음 두 번째 한다라고 해석하면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현재형이죠. 동사 현재형 나와야 돼. 세 번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현재 진행형이니까 비동사 다음에 ing 즉 현재 진행형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 된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면 수동태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냐면은 학생들이 보통 영작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몇 가지를 내가 엄선하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동사의 수나 시제를 무조건 틀려요. 동사의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수 복수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말하는 겁니다. 동사의 단수 복수 똑바로 못 써서 틀리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했다냐 한다냐 하고 있다냐 된다냐 이거 제대로 모여서 틀리는 경우예요. 나중에 시험 대비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영작시킬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말에 동사가 뭘로 끝났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거든요. 마지막에 동사가 된단지 한단지 했단지 그런 식으로 하다못해 하나 더 갈게요.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영어 표현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것이다. will 쓰거나 be going to 동사원형 쓰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영작으로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을 쓸 때 그거 안 되면 죄다 실수입니다. 운 좋으면 부분 점수죠. 운 없으면 그냥 다 틀리는 거지. 동사 한 개 못 써가지고 7점짜리 날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해석을 하면은 무조건 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퍼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알려지지 않은 전염성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또는 퍼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데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자 registration 무슨 뜻입니까? 또 있는 거 아이가? 있네 젠장. 자 등록 will open 이호강이 네? will open 해석 어떻게 하노? 것이다. 어이구 잘했짱. 정확하게 말하면 열릴 것이다. 열릴 알겠죠? 열릴 것이다. 언제? 3 days before. 3일 전에. 뭐하기 3일 전? 컨테스트 3일 전. 즉 대회 3일 전. 이렇게 됩니다. 대회 3일 전. 예. Yeah. 뭐 벌써부터 필통을 넣으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앞에서 했던 10가지의 문장들이 결국은 지금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초반이라서 내가 지금 조금 천천히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 있어가지고 복습은 내일 내가 시험으로 내가 할 겁니다. 당연히 시험은 요 오늘 배웠던 문장의 해석 또는
어순배열 섞어서 낼 겁니다. 라고 나와요. 한 5주? 금요일 날 할 겁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왜 그래 좋아해요? 어? 자, 숙제를 일단 낼게요.